너에게 가오를 잡고 있어. 이거 유튜브 쓰면은 너는 무조건 일단 당첨이야. 좋은 글귀야. 자랑 없이 살 수 있을까? 너도 없는 일상을 만들어야 되잖아. 틱톡. 형 나 잘생긴 것도 야 흥룡 미녀가 자신 있는 놈 인스타 아이디 보내봐. 내가 봐줄게. 대신에 방송 탈 수 있어야 돼. 얘들이 얼굴 보고 아 해도 고소 안 해야 돼. 그럴 수 있는 사람 지금 인스타 아이디 보내봐. 들어가는 김에 좋아요도 하나 눌러줄게. 어때? 얼평 안 할 거야. 그냥 감상회야. 평가랑 감성엔 달라. 주둥주둥 혹시 못생기면 벤이야? 아 벤은 아니야. 벤은 아닌데 그냥 차라리 벤하는 게 나을 수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? 그거는 뭐 야! 얘 인스타 열심히 한다. 이게 딱 사진 구두만 보면 알아. 정석이네. 바른 형이 밑에 끝에 맞추고 머리 정가운데 맞춰갖고 여기 제일 머리 너무 작게 만들고 다리 길어보이게 만드는 거 이거 한두 번 해본 점수가 아니야. 팔로우보다 팔로워가 더 많아. 너 관리하는구나. 팔로우 100명 일부러 유지하고 있지. 한 명 누르고 한 명 취소해야 되지. 맞지 너? 사탕 가게를 안 자랑한데 마이너스 1점. 마이너스 1점. 야 스토리 정리도 해놨어. 인스타 좀 할 줄 아는 친구야. 인스타 못하는 애들이 스토리 정리할 줄 몰라서 못하거든. 너 여기 댓글을 왜 안 달아놨어? 샵 06 샵 족반 뭐 댓글 달아놔야지. 해시태그는 달고 좋아요 받으면 지워야 간지라고. 아 그런 거야? 아 쌈꽃이었는데 내가 쌈꽃으로 못 알아봤네. 자 그 다음 봐봐 댓글을 이렇게 달아야 된다고. 주렁주렁. 야 너 잘 하라. 요만큼 모인 거 찍어놓고 몇 개를 달아놓은 거야. 이기짱 그냥 인사일상 오후 오랜만 주말 일요일. 요만한 다 하나에 시어가 몇 개가 떠오르는 거. 너 씻어야겠다. 자 그 다음 하나만 찍어. 둘다 똑바로 안 나오잖아. 사람을 좀 이렇게 찍은 거야 지금. 이게 감성인데 알못. 뭘 알못이야. 너도 감성이다 이 씨부랄 거 그냥. 다음 너는 이게 인스타그램이야 속인스타그램. 되게 정갈하게 잘 잘라놨다 너. 보통 파스타가 이렇게 생겼냐? 야, 친구야 너가 만든 거야? 보통은 이렇게 밑에 양념이 좀 깔려있고 그 다음에 똥글똥글. 여자애들 머리 이렇게 똥머리로 묶으면은 머리 망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느낌이지. 왜 양념이 좀 부족해 보이지? 이거 싱거워서 어떻게 양념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. 이것도 끝에만 찍었네. 아 그래 양념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짜기만 하고. 아 그래 좋아요 눌러줬니? 좋아요 0 0 0 0. 내가 자연형이야. 내가 좋아요 눌러줄게. 드디어 또 제가 말한 인스타 국룰 나왔습니다. 호캉스 짤. 봐봐 두 배야. 이래야 된다니까? 이게 인스타야 얘들아. 팔로워가 절대적으로 많아야 돼. 잠깐만 태그 있나 보다. 아무거나 찝어가지고. 오 공의 20... 아, 근데 이런 개인 정보까지 뭐하고 이거잖아 그치? 피드 한 줄 한 줄만 다 좋아요 좋아요 봐. 이 FFP는 뭐야 얘들아? 아 팔로우 폴 팔로우 백. 아 톱반! 아아아아 너네 이거 좋아요 누르면 좋아요 반사 해줘? 안 해주지? 너네 사기치는 거지 이거. 이 사기꾼들! 슈! 아니 저기 매니저님 뒤집을래요? 이거 어떻게 보라고요 이거? 짤이라고? 5초 드립니다. 5 4 1 아 불렸잖아! 없어? 오 이것도 인스타 국룰이지? 이 풍선! 이거 사진 찍고 이제 구멍 뚫어갖고 버리는데 여기서 뜨거운 바람 나오거든요? 몇 같아. 우와 뭐야 님이 한 거야? 와 개쩐다. 우와 손톱에 이 정도 씌었으면은 저도 함부로 못 막겠다. 나 같은 사람 이런 거 절대 못해. 제 동생 인스타 자랑해도 되나요? 아 님은 님 안 자랑하시고 동생 자랑하시면 어떡해요. 동생한테 허락받고 오세요. 레이더. 야 진짜 틀었다. 야 색깔부터 틀려 사진이. 색고정도 한 거지 지금. 시청권 아니신다고. 아 그 좋아요 눌러드리면 되나요? 근데 동생 거랑 좋아요 누르면 안 되나? 야 광고! 야 인스타그램 광고를 바르셨어. 나 내 광고 안 들어오는데 인스타. 그치 야 이게 공들이라고. 태그 남기려면 앞으로 하나 달고 앞글로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. 아 뭐야 우리 다른 매니저님이 이분 팔로워였대. 이것도 뭔 상황이야. 세상이 좋군요. 야 너 이렇게 가오를 잡고 있어. 이거 유튜브 쓰면은 너는 무조건 일단 당첨이야. 좋은 글귀야. 자 잠깐 이분들 자기들이 봐달라고 올린 거야. 당연히 방송용으로 쓸 거면 내가 웃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라고 웃을 수도 있는 거지. 다 감안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. 보면은 커다란 모험 앞에 서 있다. 와!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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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수 배워갑니다. 한수 배워가는 명언빌런. 너 혹시 틱톡하니? 야 소금 선물 세트야. 연애하고 싶다. 에스크까지. 딱 중학생 친구들이 에스크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. 아 중2병들 키키 사랑하고파. 자랑 없이 살 수 있을까? 너도 없는 일상을 만들어야 되잖아. 틱톡. 유한 소수가 뭔지 알지 지훈이? 친구들이 그래도 나쁜 친구들은 아니네. 귀엽구만 그래도. 귀여워. 고양이 사진에 좋아요 눌러줄게. 형도 고양이 소리 내고 좀 봐주면은.
아니 뭐냐, 왜 우리 방 애들 채팅은 그렇게 안 찍어? 왜 다 정상적인? 너는 왜 달 사진은 어디 가라 했네? 뭐 유명한 카페? 너는 달 사진은 왜 어디 가라 있어? 아 근데 달은 어디 가라 있으니까. 아니 근데 이렇게 크지 않을 거 아니야. 얘들아 내가 사탕 가게, 선물 가게 이런 건 말만 돼. 어, 약물 중독 치료센터는 처음 보네. 아 아니면 진짜 그쪽 일하시는 건가? 아니야. 오케이 알았어. 아, 아니랍니다. 아니랍니다, 여러분들. 자, 보자, 다음. 얘도 머리 가운데 놨네. 얘도 이러고 있네. 꿈을 크게 가져라. 얘도 눈, 그 조각이 클 테니. 넌 나의 별이야. 그래서 너에게 달 수 있나 봐. 아, 이게 인싸인가? 만지는 사진 찍어놓고서는 사진 딱 찍지. 바로 손이 닦는다고. 야, 너 진짜 별별거 다 하는구나. 너 혹시 인터넷 방송 하니?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? 29분 전에 수정했어. 이 컨텐츠 하려고 뭔가 수정한 거야, 지금. 너 뭐 했어? 잊어달라는, 잊어주길 바라는. 잊으러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. 아, 이거 선생님 이거 아유 뭡니까.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건데 일부러 안면으로. 아 친구가 빌렸어요. 님 거 아니에요? 아유 근데 다들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구나. 아 친구야 너 좀 올려야 돼. 너 야 이거는 사진이 더 기게 나온 건데 다리가 너무 짧게 나오거나 밑에가 어색한 거야. 그래서 자른 거임. 지금 벽돌이 메인이야 사람이 메인이야. 이렇게 찍었을 리가 없어. 자른 거야 그치 맞지? 아유. 방송하는 분이세요? 도대체 역행분께서. 어 보드도 타신다. 이게 또 약간 남자들 이상형 중에 하나거든. 롱보드 타는 여자 몸 대박. 이 벚꽃길에 롱보드 타고 다니는 영상 엄청 올라온다 이제 리스에. 도대체 한번 눌러가 보겠습니다. 표정 해줘. 아 그 약간 내 것인데? 하나 둘 셋!